자, 금강 철강에 대안주로 두 분이 주신 종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은 철강도 철강인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조선까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화인베스트를 한 분이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유럽 LNG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에 포스코 홀딩스일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인베스트과 포스코 홀딩스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대안주를 하나씩 주셨는데요.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화인베스트부터 좀 볼까요? 네, 원래 포스코홀딩스나 현대제철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좀 길건우 연구원님의 종목이 뻔하다는 겁니까? 아, 그래서. 그건 뻔한 거 좋아. 그건 아니고요. 예. 네. 아,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뻔하다라는 쪽의 네. 얘기고, 예, 오늘 호수 앵커님이 좀 까칠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난 금강철강을 볼 때 철강과 비료를 봤다고 하게 되면 네. 이번에는 조선과 철강이다라는 쪽에 네. 무게를 두고 조선형 형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형태를 갖춘 강, 그 철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인버티드 형강이라고 합니다. 즉 구부러진 형광 쪽에서 배를 지지할 때 많이 쓰는 형광이죠. 네,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저 밑에 하단부에 있는 게 약간 뾰족뾰족 나온 게 트랙슈라고 합니다. 저게 네. 이름은 되게 이뻐 보이는데 캐터필러 같이 들어가는 하부에 들어가는 네. 이 운송체 쪽을 담당하는 쪽에 이 트랙슈가 또 많이 쓰이고요. 약간 건설기계랑 연관이 있죠. 그리고 또 저 야외에 쌓아놓은 저거를 네. 강렬 말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트팔이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저희가 건설 공장 쪽에서 지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파일이라든가 또 물꼬를 트기 위한 뭐 집안 치마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물기를 만드는 거 이런 쪽으로 많이 쓰는 말뚝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쓰임새 용도는 상당히 많다라는 네. 쪽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이런 조선용 형광 쪽에서는 현대제철과 화인베스틸만 생산합니다. 그래서 2020년 말 기준으로 이런 앵글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이 한 13%다라고 하게 되면 회사의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풍력이나 원자력 같은 신수요 쪽에도 대응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쪽에서 조선업황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 특히 판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전이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 4분기에 대한 실적 흐름들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 매출이 450억을 발표했고요. 네. 영업이익이 100억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기 실적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이제 3,400억대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봤을 때 시총이 1,000억대다. 많이 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변화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인베스틸 조선과 철강을 함께 다루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길건우 연구원님의 포스코홀딩스 보겠습니다. 네, 저는 뻔한 거지만 네, 뻔하지 않게 한번 얘기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기똥차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저는 LNG에 조금 더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근데 왜 LNG인데 포스코홀딩스가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유럽에서 사실은 그 러시아발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는 했었어요. 뭐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뭐 석탄, 원유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이번에 일이 사실은 발생하기 전부터 작년 말부터 미국산 LNG 수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그에 발맞춰서 미국 내에서도 LNG에 대한 수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내에서도 러시아산 올해 말까지는 그냥 다 천연가스 의존도 끝내겠다. 네. 그래서 3분의 2까지는 뭐 축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30년까지는 완전 독립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호주산은 대부분 아시아에서 써요. 그러면 결론은 미국산을 꾸준하게 수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지금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뭐 수출하는 것들을 계약을 최근에 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유럽에서 필요한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겨울을 대비해야 되는데 저장 목표 달성하려면 정말 많이 지금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산 수입량 꾸준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도 지금 최근 5년치 중에서 정말 바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집중을 해본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LNG 인프라를 꾸준하게 증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한국 강간 수입 비중이 23%로 가장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금강철강은 실질적으로 LNG 여기에 들어가는 강간을 직접적으로 생산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터미널향 강간은 그 STS 강간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고온, 고압 견딜 수 있는 후육 강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세아제강 LS메탈. 여기는 이제 대구경을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후육 강간을 생산하는데 이거 조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글로벌 3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인 수혜를 포스코 홀딩스가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철강 가격에 대한 뭐 상승세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은 뭐 포스코 홀딩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거기 때문에 조금 LNG에 주목을 하시더라도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많이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결국에는 이 LNG와 관련된 이슈에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금강철강도 금강철강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더 직접적인 수혜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제시를 해 주실까요? 네, 저는 목표가는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많이 포스코 홀딩스가 다른 주들은 많이 올라가는데 많이 못 올라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무거우니까. 많이 무겁습니다. 네. 뭐 많이 무겁기는 한데 뭐 실질적으로 뭐 미국향 실적 자체가 많이 올해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목표가는 저는 한 35만 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손절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한 28만 원 정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이 파인베스트 도 전략 주시죠. 네, 앞서 STS 강관이 스테인리스입니다. 그냥 그거는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네, 화이메스틸은 최근에 지표 보게 되면 살짝 올라가는데 힘은 조금 떨어집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쪽의 기자재 쪽과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레벨업은 시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한 3,600원대 정도로 매수가 바라보면서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영역인 한 4,500원대 부근은 충분히 시도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박스권 상단부 돌파를 무게를 두고 싶고요. 순절가는 3,3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인베스틸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파인베스틸, 포스코 홀딩스 과연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철강 관련 주들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시장 대비책을 좀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우리 시장이 그나마 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또 미국 시장이 또 큰 폭의 하락이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어떻게 대비하고 계세요? 네, 그냥 기승전해서 외국인 선물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시작부터 외국인 선물 매도가 커진다. 추가 하락 불가피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미국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전저점 이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확보 좀 하시면서 지금은 추가 하락을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하락을 대비해야 할 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의견이시고 길건우 의원님은? 네, 하락하고 나면 이제 또 다시 반등할 때 잡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조금 나지 않겠나라고 보는데 이제 그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 정말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양극재 기업들의 판가 전이 수치가 얼마나 되냐를 한번 따져 보니까 원가 상승은 오르긴 했지만 판가로 전이하는 게 거의 99% 정도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발표될 때 2차 전지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좀 반등할 시기에는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거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할 때 우리가 또 수익 얻을 수 있는 거 잘 선별하자. 의견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